지혜야, 이게 뭔 줄 아니? 우산? 아주 특별한 우산이야. 다 똑같지 뭐. 왜 특별하냐 하면 이거 상민이가 나한테 준 거니까. 걘 내가 자기 좋아하는 줄 아나 봐. 그럼 매일 넋을 잃고 해 보는데 모르라고? 이거 네가 상민이 갖다 줘. 언니가 직접 갖다 줘. 난 거기 안 가. 왜? 수경이하고 싸웠니? 그저께 비가 갑자기 온 날 있지? 상민이가 여기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거든. 근데 창밖을 이렇게 바라보다가 벼랑간 돌아보더니 날 보고, 누나 우산 가져왔어? 그러더라고. 그래서 그렇잖아도 안 가져와서 걱정이다 그랬더니, 우산을 여기다 이렇게 세워놓고 이거 누나 가져 그러더라고. 자기는 비를 맞겠다는 거야. 그러더니 빗속을 막 뛰어가는 거 있지. 누나, 우산 가져왔어? 이거 누나 가져. 근데 오늘 이렇게 비가 오는데 상민이가 우산 없어서 비 맞을지도 모르잖아. 언니, 우산 가지고 왔어? 가져왔지 오늘은. 그래. 그래도 내 거 가져. 쟤들이 미쳤나? 나에게 난 해질녘 거울처럼 한편의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, 소중했던 우리 푸르던 나를 기억하며 후회 없이 그림처럼 남아주기를. 나에게 넌 내 외롭던 지난 시간을 환하게 비춰준 햇살이 되고, 조그만 넌 너의 하얀 소리에 빛나는 보석처럼 영원의 약속이 되어. 너에게 난 해질녘 노을처럼 한편의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, 소중했던 우리 부르던 나를 기억하며. 우산이 있는데 왜 비를 그렇게 흠뻑 맞았어? 이건 제 우산이 아니니까 돌려드리려고 왔어요. 매점에다 두고 가셨잖아요. 우산이 있는데 비를 맞는 사람 어디 저 하나뿐이에요. 지혜가 비를 맞고 뛰어가는 모습을 보고 나도 우산을 버렸던 거야. 연극을 보던 날도
난 지혜한테 선물을 주고 싶어서 수경이 것까지 샀어. 그리고 우연히 내 편이라면 지혜가 그 엽서가 들어있는 선물을 고를 거라고 생각했어. 난 지금까지 너하고 멀어질 것만 같아서 좋아한다는 말을 하고 싶었지만 할 수가 없었어. 영국 보러 올게요.